그렇다면 현대자본주의하고 노예제의 차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쇠사슬의 형태일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은 좀 어떤 걸까요?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은 일단 형식적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관료주의와 과학이라는 익명의 권위가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 세 번째는 사회적 암시와 세뇌로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이거 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이건 처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알고 살지만 네.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지금 충격받을 내용들인데 형식적 민주주의 아래 있고 사회적 암시와 세뇌를 당하고 살고 있다는 지금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백성이 주인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극소수의 슈퍼리치들이 주인공 아닌가요? 자본가들이. 그래가지고 미국은 국민들이 자기를 대변하는 정당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공화당, 민주당이 다 둘 다 자본가를 대변해요. 네.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케네디라고 민주당에서 그 존 F. 케네디의 조카,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민주당 내의 경선 절차가 불공정해서 이길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 경선이. 그래서 아예 나와가지고 제3지대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정당이. 그러니까 미국은 양당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정당이 다 자본가를 대변해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국힘당은 친일파를 대변하고 친일파 기득권층 민주당은 서민을 대변합니까? 아니죠. 솔직히 그렇지 않죠. 약간 느낌 아닌데. 많이 느낌 아니죠. 중산층. 중산층도 아니고요. 중산층도 안 돼요? 한국의 지배층 엘리트층에서 주변부를 대변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어때요? 대부분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이죠. 네. 좋은 데 나오고 돈도 많고 다 변호사고 검사고 사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그래요. 더 전 세계적으로 다. 독점 자본주의 사회는 독점 자본가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정치를 독점 자본가들이 장악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사실상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점 자본가들의 독재라는 거죠. 에릭 프롬은. 이건 에릭 프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람들을 아무리 열심히 선거로 뽑아봤자 계속 배신당하잖아요. 자기들은 정치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정치를 그냥 상품 뭐 구매 행위 정도로 생각하게 선거 때문에 투표하는 뭐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가 그야말로 희화화되는 이런 상황이 도달했다. 이게 형식적 민주주의다. 근데 이것조차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요 파쇼화됩니다. 이거 다 벗어던지고 히틀러 독일처럼 미국도 9.11 이후에 파쇼화됐죠. 상당 부분 지금 또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가 조금 잘 나갈 때 제국주의권으로 그나마 그때 형식적 민주주의 탈을 쓰고 있지 만약에 불리하다 몰락한다 좀 위기에 처했다면 바로 파시즘으로 넘어가요. 이거 버려버리고. 계속 탈을 쓰고 사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착한 탈을 쓰는 거죠. 이게 형식적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료주의와 과학이라는 익명의 권위가 지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딱 눈에 보였잖아요. 뭐 지주. 와서 막 이제 채찍으로 때린다든가, 지팡이로 때린다든가, 지주가 따니까 적이 딱 보여요. 저놈을 쳐야 된다. 근데 지금은 뭘 쳐야 될까요, 도대체? 그걸 혼란스럽죠. 윤석열이라고 이제 보이긴 하는데 윤석열이 나오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혼란스럽거든요. 누구랑 싸워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한 얘기예요. 옛날에는 개인의 사람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관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날려도 어차피 그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그러니까 더 위험해진 거죠. 옛날엔 그야말로 잘 봉기를 잘해서 하나 제끼면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봐도 소용없다는 거야. 시스템만 못 바꾸면. 실제로 뭐 좋은 대통령을 올려도 그 밑에가 전혀 여전히 흙탕물이면 뭐 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옛날에는 개인에 대한 복종이었다면 이제는 조직에 대한 순종.
시스템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더 위험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하는 방식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뭘 내세우냐? 과학. 과학을 내세우는 과학. 충격적인데 이것도. 아, 과학을 표방하면 권위 획득한다 이거예요. 권 자동으로. 그런 게 뭐가 있죠? 너무 통계. 많아가지고 뭐. 통계. 네. 실험 결과, 통계 여론조사. 자료,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 여론조사 이런 것만 내세우면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과학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만 내세우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지적인 무력감까지 이제 떠나게 됐다. 세상은 우리는 모른다. 전문가만 알 수 있다는. 저는 요즘 좀 겁나는 게 진짜 가짜뉴스하고 네. 언론 같은 거 생각하면은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오면 어른들은 다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가짜뉴스를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네. 아니 어제는 무슨 가짜뉴스까지 봤냐면 보수층에 이제 대구에 윤석열 지지자인데 홍범도 장군이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 이걸 얘기를 이런 얘기를 진짜로 홍범도 장군께서 해방전에서 하셨는 네. 분인데 6.25 네. 전쟁 때 홍범도가 내려왔잖아 아 맞아 김일성하고 같이 못했잖아 뭐 네. 이런 실제로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정말 믿고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뭐 어쨌든 그건 가짜뉴스라고 해야지 네. 이 과학, 언론처럼 과학을 내세운 익명의 본인은 아닌데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언론이라고 역사 전문가인 척하는 그 유튜버 지금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하면 그냥 홀랑 믿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무슨 신문을 보다가 흰머리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나도 흰머리가 많은데 이게 좋은 건가? 그랬더니 뭔 실험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인데 흰털이 많은 멧돼지가 더 오래 살더래요? 실험을 하고 조사해보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외국 뉴스 장난 아니네. 아니 근데 그 기자도 웃기고 과학자도 웃기는 게 아니 그래놓고 그걸 사람한테 바로 적용을 해서 네. 흰머리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익명의 권위예요. 이런 것도 있죠. 술을 하루에 한 병 먹으면 건강해진다와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른 지식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다른 않습니까? 실험 결과. 그래서 실험, 통계 이런 것들을 되게 악용을 많이 합니다. 모르잖아요. 네, 사람들이 일반인들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도 계속 보도되는 거 보면 위기가 아니다. 네.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통계 자료를 낸단 말이죠. 다 허위가 아니고 교묘하게 그거를 아주 표를 막 이용했더라고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네. 늘려놨다. 그런 걸 얘기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익명의 권위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흉기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대죠. 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암시와 세뇌인데 이거는 딱 이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에릭 프롬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부모, 학교, 교회, 영화, 텔레비전, 신문 등으로부터 주입받은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고찰하고 관찰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우리와 적대되는 사회에서 행해지면 그것을 세뇌라 부르고 우리의 것일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보도라고 말한다. 아, 신랄하죠. 네네. 북한은 세뇌당했고 우리는 세뇌가 아니다. 우리는 교육받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체제나 자기의 내용을 계속 사람들한테 설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독점 자본가들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해요. 근데 그거를 독점 자본들의 입장을 계속 퍼뜨린다는 거예요. 네. 권력을 잡고 있어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세뇌인데 사실 자기가 볼 땐 그래서. 네. 자, 우리한테 손해되는 걸 자꾸 집어넣는 거니까. 이걸 교육이나 보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나 반미 국가,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에서 그런 걸 하면 이걸 세뇌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중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네요. 이건 세뇌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세뇌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보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저항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다 세뇌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네. 이제 북한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세뇌당했다고 믿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비판할 때 이 책을 읽어서 그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세뇌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 기준이라면 네. 똑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시스템은 다 똑같은 거였는데 네. 날 때부터 돈이 중요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건 다 세뇌인데 그렇죠. 근데 참 그 인식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계속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저 나라는 세뇌당했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강구하게 믿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자기 살아온 인생이 좀 부정당할까봐 그런 공포감도 있는 건가요? 그거를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우리도 세미 당했네. 앞으로 이제 좀 잘 진실되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엄청 극구 부정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한국은 그것에 가장 큰 건 색깔 공포증이에요. 만약에 그걸 부정하고 하면 예를 들면 북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든가 그런 말만 해도 한국은 빨갱이로 불린 사회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따라서 화가 나는 거죠. 사실 화가 나면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나요? 흥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